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사연은요. 에피타이저였어요, 에피타이저. 사이비에 빠진 남편에게 비할 수도 없는 더욱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이야기 준비해왔습니다. 이 이야기는요, 30대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. 남편이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. 주말 출근하면 그렇게 회사 욕을 하던 사람이 싱글벙글해서 회사 가. 그리고 또 뭐 저녁마다 핸드폰 끼고 살고. 여러분, 바람 냄새가 나죠? 다 치러워졌네. 네, 역시 바람 냄새가 나니까 바람을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남편이 어디부터 뭔가 잘못됐을까, 왜 바뀌었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. 남편이 동창회를 다녀온 이후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. 동창회, 불륜의 메카로 많이들 생각하시죠? 모임이 문제네요. 네. 네. 불륜녀로 의심되는 여동창생 한 명의 정보를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전화번호도 받았죠. 그런데 다짜고짜 가가지고 너 바람 폈지?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어떡해요?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일단 전화를 계속 걸었어요.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. 아,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는 건가, 아니면 얘가 찔리는 게 있어서 안 받는 건가, 아리까리 하잖아요.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. 저 땡땡이 와이프인데요,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또 대화를 좀 할 수가 있을까요? 이렇게 보냈어요. 근데 답장도 안 와요. 아예 연락을 안 받으니까 아, 이것들이 뭐가 있구나 딱 생각이 든 거죠. 자, 그런데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부셔놓을까 고민을 하던 그딴 때 충격적인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. 경찰서예요. 경찰? 남편이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된대요. 자, 남편을 고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? 바로 그 여동창생이었습니다. 어? 왜 고소를 냈을까요? 고소한 죄명은 바로 스토킹이었습니다. 어? 네, 두 사람은요, 서로 좋아한 불륜이 아니고 남편이 혼자 일방적으로 집착하면서 맨날 연락해 충격이다. 더 짜증나. 맨날 연락해, 전화해, 찾아가, 막 꽃 보내. 아, 나 싫어. 나 왜 이래. 나도 가정이 있잖아. 이러지 마. 이렇게 완곡하게 돌려보내도 또 찾아가고. 이제 회사에서 안 만나주니까 집으로 찾아가고. 어머, 세상에. 이 정도가 된 거예요. 처음에 이 여동창생은요,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해지니까 무섭잖아요.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용기를 내서 고소를 한 거죠. 자, 이렇게 남편이 불륜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혼자 좋아해서 스토킹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, 아내는요, 남편이 불륜이 아니고 스토킹을 한 범죄자라는 것 외에 더 충격적이고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가 봐도 와, 이럴 바엔 차라리 불륜이었으면 훨씬 나았겠다,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던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